혜성아 너 몇 킬로야? 이 고장 나는 거 같은데? 사람이 고장 난 거 아닐까? 뭐 어디가? 나도 한 거야. 양말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 가서 가끔 이런 거 괜찮은데 너는 뭐 사이코패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 내 지금 내 모습 존나 섹시할 것 같아. 구토 존나 나온다. 아 나 틀틀도 모르잖아 너. 저도 하나 한 번도 쓴 적 없어 선생님. 저 키링이래 키링. 조지도 외면한다. 형주야 조지 잘 부탁할게. 인스타 보나지 처리해. 인스타 아니야 진짜. 될 거가 인스타 찍을 거면. 아, 잠깐 신발을 멋있지? 아 나 지금부터 여행 시작할 거야. 나도 제발. 저 어떡하냐 저거. 심심하니까 뒤따라가 보자. 밥 먹자 밥. 박스 왜 챙겨? 전화박스. 드레 몰라 드레? 근데 왜 어제도 꼬치 끼고 있었어 그걸? 듀렉스라서. 백패킹 가는 친구 쫓아가서 괴롭히기. 왜? 도초 있어? 있어. 저 어디 가는 거야? 혜성아 좀 조심조심 가야지. 심지처럼 좀 숨어서 가. 쟤 어디 가? 아 형님이 근데 너무 신나 아니야? 잠이 존나 하다가 빨간불 걸리니까 거리 벌어지네. 아니 왜 따라가는 거야? 없었잖아. 아니 너 어떻게 해? 법규를 지켜야지. 배고파. 아 진짜. 아 이거 막 출발 이러면서 올리는 거. 아 구토 존나 나. 저는 뒤에 막 올리는 거. 아 오빠 어디 가요? 아니 홈플러스 갔을 것 같아. 고기 같은 거 사러. 네 여기 있어. 내가 홈플러스 앞에 갔다 와. 왜 이렇게 너무 못 살아? 왜 살아왔어? 오라네.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? 양말도 못해. 아니 저기서는 사실 저기 너 안 망쳤어? 아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. 나머지 두 개는 어쩔 건데? 야 고객님 알려주셨잖아. 완성이요. 어머 마침 주면 되겠다. 야 얘는 술집을 갔다 왔는지 토닉워터를 마시고 있어. 토닉을 마시면 어떡해 젊은이가. 토닉을 야 건드리지 마. 선도해주는 게 지역 인플루언서의 역할이야. 저쪽으로 넘어갔다. 홍보로 돌아가자. 왜? 홍보로 돌아가자. 이제 첫 플레이 하자. 자 간다. 아니 근데 어디로 가? 시내 쪽 갔으니까 시내 쪽 한 바퀴 돌자. 저기 오송역 가서 어디 간 거 아니야? 전화해볼게. 뭐세요? 야 빨리 와서 조지 오줌 패드 가라. 아 그거 가라고. 나 지금 가 있어. 어딘데? 아 지금 나 여기 오동역 근처면 와서 갈고 가 이 새끼야. 응 응 응 응 무슨 얘기네. 어딘데? 아저씨들만 있잖아. 있어야 되는데. 아니 잘 봐봐 진짜로. 저기 있다. 어디? 저 앞에. 오 야야 멈춰. 시간 기다리고 있잖아. 자 일단 신호 받으면 우리가 먼저 갈 거 아니야. 저 산거리 쪽에서 차 세워놓고 지켜봐. 숨어 무쌍? 숨어 무쌍? 그래 가자 멀쩡. 이제 어떻게 할까? 이제 밥 먹자 우리 여기서. 선웅이 형보다 더 재밌게 스크린 즐겨서 선웅이 형 자기감 느끼하고 얄밉게 하기. 화장실 가거나 할 때 뭘 하나씩 조금씩 뿌리자. 그냥 초창 내자 집에 들어오게. 그러니까. 더 이상 이탈자 안 돼. 우리 이제 텐트 치는 거에 대해서 공포증 생겼어. 텐트 치는 놈은 언젠간 떠난다라는 공포증이 생겨버렸단 말이야. 맨날 텐트 치는데 아침마다. 근데 그건 작아가지고 먹도락 친다라고 별판 냈어. 와 완전 잘생겨서 그래. 거기 어디 가? 내가 하는 거 잘 봐. 아니 혜인이가 너무 티가 나. 지금 가렸잖아. 운동하는 아줌마인 척 하면서 해봐. 운동 아줌마인 척 한번 가봐. 해봐 해봐 해봐. 그럼 가봐. 거미도 좋다. 아줌마처럼 아줌마처럼. 의자 하나 버렸네. 낭만가 표정 어떡하냐.
어? 야 본다. 이거 재밌다. 재밌다. 제 저기 여기다 돌아가. 이거 챙겨. 저거는 문자 문자. 좌측. 너비맨. 저기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어? 야, 형제, 저 새끼 의자 빌렸어. 근데 기지와 왜 막 기지와? 뭐야, 뭐가 났어?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돼. 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? 봐봐, 내가 알려줄게. 꼬았어, 이거 써. 와, 씨. 아니 혜성이가 저 앞에 가서 넘어졌어. 시선을 끌고 형수 어떻게 볼지. 혜성아 꼭 넘어져야 돼. 정색? 잠깐만. 우리 혜식 캠핑하고 너만 캠핑하니? 할래 나 찍달래. 저 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안 찍었어. 어떡해. 오늘도 김선조 져야지.